여기다 우선 얘부터 굴 테니까 올리브유를 조금만 넣으세요. 자, 올리브유를. 그래서 이렇게 굳혀야 이게 이때 구이가 이렇게 자욱이 이렇게 나요. 네, 그렇지. 근데 불 세기는 어떻게 해요? 중간불로. 네, 중간불로. 세게 하면 타요. 세게 하면 겉에만 타니까 중간불로 하셔야 됩니다. 생선 자주 뒤집지 마세요. 완전 익은 다음에 한 번만 뒤집으세요. 네. 완전 익은 다음에 한 번? 응. 네. 자, 이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야, 어우, 진짜 맛있겠다. 벌써 굽는 냄새가 맛있다. 아, 노릇노릇하니. 응. 오. 아, 이거 맛있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아까는 생선 색깔이 예뻤는데 지금 이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됐어요. 노곤노곤. 어. 노곤노곤 아니고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 노곤노곤은 너 피곤하냐? 그게 아니라. 이 볼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독님 닮은 사람이 볼락 좀 줘라, 이거 줄게 그러면 안 네. 바꿔요. 근데 저 사실 요리 프로그램 많이 하고 했는데 볼락을 처음 봐요. 이거 되게 귀한 건가 봐요. 귀한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이제 크기와 네.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갯볼락도 있고 띠볼락도 있고 장문볼락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볼락이 있습니다. 우럭도 볼락의 한 종류거든요. 우럭이요? 아시죠? 조피볼락이라고. 조피볼락. 이 고기 식감은 어때요? 안 먹어봐서. 고소하고 맛있어. 고소해요? 쫄깃쫄깃하지. 와, 냄새가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선생님, 구이 같은 것도 바로 구웠을 때, 뜨뜻할 때 먹어야지 그 맛있어. 맛의 전달이 제대로 되는데 그쵸?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 볼락 구이의 맛을 좀 전달해주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것만 우리가 먼저 신식을 그래, 한번 해보자. 감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광희 거 한번 먹어보자. 광희 거? 어, 광희야 접시에 자, 내놔봐. 접시에 우리 이거 다 와서 맛봅시다. 네. 네. 자, 맛을 한번 보시죠. 이 뼈 가운데 뼈가 우와, 정말 살살. 오, 너무 잘 발라진다. 이게 진짜 우와. 맛있을 거야. 볼락이. 맛있겠다. 껍질이랑 같이.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어요? 응. 와! 처음 먹은 거니까. 야, 대박이다. 오! 진짜 맛있다. 아, 비린내가 안 나, 비린내가. 역시 볼락. 와, 진짜 맛있네. 아삭, 쫄깃. 생선 스테이크 먹은 것 같아, 생선 스테이크. 반건조 시켜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네. 와, 진짜 맛있네. 볼락 이런 거구나. 저 볼락 구이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근데 방송 중에 너무 발라드신다, 다들. 이거 봐. 와, 다들. 야, 진짜 대박이다. 맛있어. 진짜 입에서 녹내리는 것 같아. 선생님, 진짜 저희 엄마는 고등어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고 삼치 드셔보시고 하는데 볼락 드셔보셔야 돼, 볼락.